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파나소닉에서 나온 최초의 중저음 회로 채택 모델입니다. 사실은 108회 때 요다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회차에서 요 모델의 라디오 기능이 부과된 그런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사실 요다가 광고로 나온 파나소닉의 헤드폰 스테레오는 이 모델입니다. JA160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인데, 80년대 후반에 조지 루카스 감독과 당시 스타워즈의 주요 캐릭터들이 파나소닉의 오디오 비디오 관련된 광고에 그 모델로 출연했었고요. 이 모델이 바로 요다가 광고 모델로 나왔던 그런 모델이고, 그때 그 광고 카피가 요다의 감응력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로 이제 광고가 됐었던 모델입니다. 그만큼 이 모델은 좀그 의의가 있는 모델인데요. 그 이유는 소니가 워크맨 501을 출시를 하면서 헤드폰 스테레오에 최초로 이제 중저음 회로를 장착을 하고 작은 기기에서 이제 웅장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회로가 장착이 되는데, 파나소닉 역시 경쟁사로서 그러한 그 중저음 회로인 XBS, 엑스트라 베스 사운드라고 하는 중저음 회로를 채택을 했고, 여기에다가 리모트 컨트롤, 그 다음에 플로지 컨트롤로 해서 이렇게 소프트 터치 버튼이 전면에 디자인이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시는 대로 껌전지가 이 본체에 내장이 된 그런 첫 번째 모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BS라고 하는 중저음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버튼은 바로 상단에 이렇게 바로 보기 쉽게 온오프 버튼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단에는 헤드폰 단자, 그 다음에 여기 돌비 선 셀렉터, 그 다음에 테이프 셀렉터, 그 다음에 오토 리버스 기능을 수행하는 버튼 등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맨 오른쪽에는 볼륨 다이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테이프 개폐 도어 창에는 이제 홀드 버튼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측면에는 푸시 오픈 버튼으로 해서 테이프를 장착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열수 있는 그런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IQ JA160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필두로 이제 파나소닉도 본격적으로 이제 소니와 헤드폰 스테레오 업계에서 중저음 회로를 채택하고, 거기다가 리모트 컨트롤, 그 다음에 여기 소프트 터치 버튼까지 장착한 굉장히 고사양의 모델로 이제 소니의 워크맨에 이제 대항을 하게 되고요. 참고로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라디오 장착 모델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버튼은 이 모델과 마찬가지로 좌측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XBS 여기는 다이얼이고 이쪽은 버튼식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이렇게 AM, FM, TV 등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인디케이터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돌비나 테이프 셀렉터 등은 이 오리지널 JA160 모델이 상단에 이렇게 배치 되어 있는 반면에, 이 RQV505라는 모델은 이 측면에 이런 그 각종 버튼들이 이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는 껌전지가 내장이 안 됐고 외부 장착형이고요. 이 RQJ160에 와서 이제 껌전지도 이 본체 내부에 내장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 인해서 헤드폰 스테레오에서도 이제 테이프 케이스 사이즈와 거의 동일한 사이즈로 이제 크기의 소형화 경쟁이 가속화됐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저음 회로, 그래서 클래식의 웅장한 사운드도 같이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 터치 버튼 등이 고사양이 이제 점점 보편화되기 시작한 그런 기념비적인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파나소닉에서 출시했던 최초의 중저음 XBS 회로를 장착한 IQJA160이라는 모델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모델이 바로 스타워즈의 요다가 요다의 감흥력이라고 하는 광고 카피로 광고가 됐던 모델입니다. 자, 오늘 이 모델을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모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